범띠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띠인데 우직하고 범띠들이 겁이 많습니다. 포괄적으로 볼 때. 자, 얼굴 생김새, 나이 생김새, 달도 틀리고 일주가 틀리기 때문에 포괄적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범띠 23살, 35세, 47세, 59세, 자 많게는 71세까지가 범띠입니다. 자, 4월달에는 문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고 애꿎은 소리, 그래 말하자면은 아닌데 기라 하는 소리 하면은 힘든 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. 4월달 잘 덕에 충이 받치기 때문에 잘 걷어 가시다 보면 후반기에 5월달 또 6월달은 좋은 운기도 들어오고 괜찮은 달이고, 자 7월 8월달에는 음력입니다.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문관살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하면은 흔히 말하면은 귀신의 바람, 조상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7, 8월 달에 범띠들은 조상의 바람을 잘 채워서 가시면 후반기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. 특히나 47, 말하자면은 갑인생이 되겠죠. 갑인생들 7수에는 흔히들 뭐 성조운이 들어섰다 하시는데, 자 47세들 갑인생들이 굉장히 촉바르고, 말하자면 우리 같은 이런 제자님들 촉버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하면 원래 어떻게 되겠습니까? 7, 8월 달 오시기 전에, 오기 전에 자 조상의 바람, 신의 바람, 조화살도 다 걷어내고 하시면 원래 자 후반기부터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거, 조상의 바람이라는 것은 내 조상이 해탈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라 잘 잠재워서 기룡화복을 다 복을 받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 잘 상담을 하셔서 잘 밀고 나가세요. 파이팅 하십시오. 파이팅.